스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불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같은 회사에 다니던 저와 남편은 5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해 지금은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혼 전 부모님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전 생각지 않게 생긴 아이를 지운 것이에요. 당시 남편과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당장 결혼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덜컥 아이가 생겼고 결혼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아이까지 생기니 솔직히 겁도 나고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이를 지우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멀쩡한 생명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남편은 그 오랜 일을 아직도 기억하냐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특히 지금의 두 아이를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이 죄책감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스님. 아마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사연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스님. 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음으로 그 과거의 저질은 하지 말아야 될 업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또 그런 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요즘은 자녀를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네.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낳아서 난리여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둘만 낳을 잘 기르자고 하고 하나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별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비군 훈련을 가도 또 그 산하 제한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막 그 훈련도 빼주고 막 이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아마 이런 그 상처를 입은 부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가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업을 무조건 다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참회하고 진실하게 노력을 하면 그 업으로부터 편안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장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에서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보시 같은 부분에 공덕을 짓는다거나 또 천도의 공덕을 짓는다거나 또 참회의 어떤 그런 그 장르에 그 참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백중천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백중천도 같은 부분을 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이 효의 어떤 그런 현재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율 중에 삿목숨을 죽이지 마라. 삿목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업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온 생명도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 죄책감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 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울래 지울 수 없는 업으로 남아서 일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한 번 지나간 부분을 후회하는 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그 소위 그 산하 제한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을 적극 참여하고 천도제라도 좀 이렇게 백중천도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 참여해 주고 그리고 살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방생이잖아요. 예.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 같은 것이 진정한 업불 뭔가 제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살아있는 물고기를 갖다 놔주는 것이 방생, 꼭 그것만이 방생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기르지 못했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아원이라든가 일일이 손 봐서 봐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봉사도 좀 하고 뭔가 그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키우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갚아주는 그런 방법으로서도 충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정말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기도도 좀 해보고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축원도 드리고 그래서 너무 발목을 잡혀가지 말고 네, 네. 내가 적극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잘못되어진 판단의 업을 좀 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건데 부처님 당시에 앙골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예. 이 앙골리마라는 상당히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이교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99명을 죽입니다. 99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명을 더 죽이면 자기 잘못된 스승이 가르친 부분을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저희 부처님께서 그걸 보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 그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아임사가에 가까이 이 앙골리마라 가까이 갔을 때 부처님 보고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부처님께서 그 설법을 하심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아임사카가 소위 말하는 앙골리마라가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제자를 귀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앙골리마라가 그 부처님에게 들은 설법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99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인마입니다. 이 살인마인 내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너가 지금 내 제자가 되는 순간에 다시 태었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제자이고 내 법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인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누굴 만나려든 나는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고 말해라. 왜? 내가 중생으로 살았을 때 한 99명을 죽인 살인자지만 내가 지금부터 부처님 제자로 계율을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인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앙골리마라는 막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는 부처님 제자로 결코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지은 업이 있다면 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 하나를 가지고 앙골리마라는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거든요. 네.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못 듣고 저지른 부분은 거기까지 그치고 부처님 진리를 만난 이 순간부터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다 보면 과거의 업은 지금 짓는 선업으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배려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새롭게 태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